그러나 자문위원으로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사무실까지 운영하는데 어떻게 개입합니까? 그 다음에 방사청장님. 예. 방사청에는 자문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저희 청에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면 정책 업무나 이런 걸 없습니까? 스스로 하는 분이 아닙니까? 아니면 임명한 경우 없어요? 그냥 스스로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기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다음에 스스로 아니죠. 한두 번 정도. 방사청장님이 자문위원이라고 임명한 경우 자문위원이라고 임명해서 그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건 없다. 비용을 준다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ADDN 자문위원이 있죠. 자, 방사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ADDN은 자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을 할 때 예. 자문위원으로 해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맞바로 정치판에 와서 그렇죠. ADDN은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카이다이도 자문위원이 있죠. 제가 장관이? 알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이건 장관님 대답이에요. 제가 정경두 자문위원이 작년 9월 이후에 얼마나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했습니다. 1,09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로부터 자문위원으로서 이와 같은 돈을 수령했으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군인 출신들이 정치하기를 적극적으로 그러나 상황은 다르다. 이게. 자문위원이 됐으면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카이다의 사무실까지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그 다른 분이 계실 때 그 사무실에 가서 차까지 마셨어요. 근데 이 자문위원이 카이다 안에 사무실까지 운영하면서 돈까지 받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버리고 어느 캠프에 가서 일을 한다. 이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군인들은 군인 출신도 정치에 진출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를 알아야 되고 이게 군인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군대를 튼튼히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으로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사무실까지 운영하는데 어떻게 개입합니까? 이상입니다.